자기 정답이 있어요. 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아.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지 배우러 온게 아니라는 거죠. 노래 안 돼요. 노래 안 늘어요. 이 노래를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시다가 한 옥타브 올려서 그냥 빵! 하는데 고음이 그냥 빵! 나는 거예요. 진짜 대박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보컬 닥터 천은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자 하는 그날까지 보컬 닥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당신이 음치인 이유. 첫 영상에서 음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음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음치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되게 큰 단어인데, 오늘은 그래서 음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서 음치를 뽀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음치가 뭐냐. 음치를 부산백과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음치는 감각적 음치와 운동적 음치로 나눌 수가 있다. 감각적 음치는 청각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음의 고저, 강약, 장단, 화음, 리듬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운동적 음치는 재생하는 능력, 즉 인식한 음을 소리 또는 악기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감각적 음치의 경우는 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의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생된 음이 원래 음과는 다르게 되며 그 차이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 자, 설명이 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음치는 철저하게 인지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청각은 진동을 고막으로 인식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파악하게 해요. 근데 진짜 음치는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도, 솔 있는데 이 두 개 음 중에 어떤 것이 더 높고 낮은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음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음치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흔히 뭐 노래방에서 음 잘 못 맞추고 노래 진짜 못 부르고 박자 못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을 음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치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두 종류로 음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음치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치는 두 종류의 음치가 있어요. 첫 번째, 소심한 음치. 두 번째, 자신감 있는 음치.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소심한 음치.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혹시 나나나 나나나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소심한 음치들은 보통 내는 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말하는 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억양 차이도 많이 없어요. 뭐 크게 흥분을 하지도 않고 심하게 웃지도 않고 일정해요. 이런 분들은 조심성이 많아서 주변을 배려하느라고 큰 소리를 안 내는 분. 주변의 소리는 듣는데 자기 목소리는 듣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높이로 어떤 크기로 말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친구들이 막 노래방 가자 그러면 아 가기 싫은데 아 나는 가기 싫은데 쭈뼛쭈뼛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래를 막상 하면 자기는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막 소심한 거지 노래방에 가는 거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음치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당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 노래가 진짜 폭발적으로 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레슨을 해보니까 평소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성대가 고음 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너 입장으로서 고음에 대해서 레슨을 시키면 고음을 발달시킬 때 가성을 좀 많이 접근을 해요. 고음을 만드는 이런 성대의 움직임을 가성이 가장 손쉽게 연습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을 연습을 시키는데 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고음역대의 성대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노래가 진짜 엄청 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레슨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직장인이신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러세요.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시켰는데 완전히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은 잘 맞추세요. 근데 한 옥타브 낮게 부르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소리 내는 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리를 자신감 있게 내보세요 하고 막 자신감을 막 엄청 넣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리아 여자 키를 부르셨어요. 남자분인데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게 있잖아요. 이 노래를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시다가 한 옥타브 올려서 그냥 빵! 하는데 고음이 그냥 빵! 나는 거예요. 진짜 대박 신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소심한 분들 잘 들으세요. 흥분해도 괜찮아요. 삑사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있게 소리를 내는 행위가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런 분들이 오면 진짜 자신감을 심어드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소심한 응치분들은 대부분 100%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노래를 잘하게 되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런 분들 있으면 강요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심한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한테 자꾸 괜찮다고 해주세요. 삑사리 나도 돼. 괜찮아. 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세요. 진짜 늘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자신감 있는 응치.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낮은 부분인데 높게 부르고 높은 부분인데 낮게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신나면 높게 불러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이 맞아. 이런 분들이 자신감 있는 음치일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제가 레슨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의외로 이제 노래를 오랫동안 한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막 성대결절 걸리고 막 노래하는 게 어려워서 다시 오는데 제가 레슨을 이렇게 해드리면 안 들어요, 제 말을. 자기 말이 맞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음치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자기 정답이 있어요. 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지 배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줘도 막 핑계가 많아요. 아,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러고 저렇고, 아, 이래서 연습 못했고, 이런 분들 노래 안 돼요. 노래 안 늘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진짜 정말 오랜 경험 끝에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자, 이런 모습들은 노래뿐만 아니고 관계, 일, 사랑,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래가 늘기 시작하면 진짜 노래를 잘해요. 프로페셔널하게 가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 보이는지 더 잘 들리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기가 아주 고집이 센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잭팟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잠깐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이게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나 이 노래 좀 평가해줘 라고 보내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목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아, 이게 내 목소리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순간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이게 내 목소리구나. 이것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은 아주 일취월장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당첨번호 하나 남은 로또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노래는 학문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느냐, 누가 더 멋지게 더 알아듣기 쉽게 더 감정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음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기가 음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는 아직 노래를 잘 못할 뿐이지 노래를 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노래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관리하면 누구나 노래를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레슨 정리. 음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심한 음치, 자신감 있는 음치. 소심한 음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분들 중에 고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신감 있는 음치, 이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주변의 피드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관리하고 듣기 시작하면 노래를 잘할 확률이 아주 높다. 어떤 것처럼 당첨번호 하나 남은 로또처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숙제, 노래 한 곡을 녹음하는데 완창하는 걸 녹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끝까지 듣는 거. 내 목소리, 내 노래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느낀 점을 뭐 휴대폰 메모가 됐든 종이에 됐든 어디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느끼는 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레슨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 번 한 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보컬 닥터 천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